영심이야 가야죠. 우리 저기 허삼이 가야죠. 영심아님의 허삼의 가야죠가 날로 번창하길 바라겠고요. 1회부터 2회까지 쭉 빌리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노래하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잘했어요. 모든 분에게 다 1등을 주고 싶은데 좀 아쉽지만 등사가 매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날로 인해서 우리 허삼의 가야죠가 정말로 좀 달로 발전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좀 가끔 실망을 통해서 허수아비를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또 흔들리는 사람, 우리 금성은 선생님께서 작사, 작곡 하시는데, 새로운 신곡,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한 곡 더 하고요. 자, 물러나겠습니다. 자, 허수아비 가야 되니까 한번 허수아비 부족하지 뭐 불러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썸이 한 남자, 파이팅! 고맙습니다. 상담교 파이팅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내가 먹기를 왔는데 분량 다 뽑으려면 한 곳 나와야지. 장가하고 싶어? 자, 뭐, 저기...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장가하고 싶어? 우리 백천만 씨가 노래 잘하는데 이 노래. 또 듣고 싶은 노래. 알겠죠. 좋습니다. 네. 나장가하고 싶으면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그 노래 좋아요.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가 좀 해주십시오. 자, 저랑 같이 국민 트롯남매를 정말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고 저랑 응원을 정말 많이 하는 우리 김원 가수님 고창에서 왔어요가 진짜 국민성으로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. 나 장가 가고 싶어? 네, 장가 가고 싶어. 장가를 두 번이나 가려고 그래요. 시집 마 시집. 자, 김원 가수님 나와 장가 가고 싶어. 김현 가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말씀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